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 소음 방지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연료 장치 및 전기 전자 장치 중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출력 향상 및 튜닝을 위한 튜닝용 흡배기 다기관을 설치. 이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기 다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 확산 방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엔진의 흡기 효율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튜닝용 에어클리너,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은 없어야 합니다. 또 클러치 마찰면의 마찰 저항을 조절하는 튜닝 부품인 클러치 디스크 및 압력판, 튜닝용 클러치 디스크 및 압력판 설치로 인해 변속기 설치 위치가 변경되는 구조나 등속 조인트 및 추진축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의 동력으로 별도의 동력을 발생시키는 동력 인출 장치와 피견인차의 적재를 위해 견인차에 설치하는 유압 펌프, 이 경우 설치하는 장치의 무게는 차량 중량 재원의 허용차 내에 있어야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배기관 끝단에 설치하는 단순 액세서리 형태의 배기관 팁은 머플러가 변경되지 않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튜닝용 핸들의 경우 직경이 기존 핸들과 동일한 경우만 자유롭게 허용하고 직경이 변경되면 반드시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핸들에 설치하는 조향 보조 장치인 핸들 손잡이, 장애인들의 운전 편의를 돕는 레버 손잡이. 레버 손잡이는 기존 조종 장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비장애인도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차 시 차량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브레이크 자동 잠금 및 해제 장치. 이는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제동 장치를 해체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 불가능합니다. 주로 운전 교습용 차량에 장착되는 보조 브레이크 페달. 보조 브레이크 페달은 보조 장치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제동 계통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 불가능합니다. 튜닝용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을 장착하는 경우 페달은 설치 시 간섭으로 인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장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하는 연료 절감 장치. 연료 절감 장치는 기존 연료 장치의 변경 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튜닝 항목 중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 소음 방지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연료 장치 및 전기 전자 장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